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장 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72.2%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평상시에도 연장 근로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.8%였습니다.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 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에서 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.2%로 가장 많았고, 56에서 60시간 미만이 34.3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